다육이 팔아요, 다육이. 다육이 팔아요, 다육이. 자, 골라 잡아 다육이를 팔아요. 그런데 손님이 없어요. 왜냐고요? 집이거든요. 괜히 장난을 한번 쳐봤습니다. 오늘 있잖아요. 어저께 그리대 창들 저면을 하고 이 아이들 그리대에 있다가 꺼내보면요, 훨 예쁘고 또 다른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꺼내봤는데 오늘 연봉인데요. 와, 키가 많이 컸네요. 키가 많이 컸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 이렇게 저면도 한번 해주고요. 물로 얘들 그리대 애들 계속 위로만 물을 줬더니 아무래도 이 흙이 다져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는 양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또 물길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르륵 흘려버리고 그러니까 물 먹는 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이봐요. 물을 엊그제 줬는데 밑에 아랫잎장은 시들하고 하엽이 지잖아요. 그죠? 하엽이 많이 진다는 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뿌리에 물수분 공급이 많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물을 안 줘서 그럴 수도 있고, 물을 줬는데 흘러내려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뿌리 활착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좌우지간 물 흐름이, 이 나무 자체에, 아이 자체에 물 흐름이 좋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 끄집어낸 김에 저면도 한번 하고요. 상태도 한번 둘러보고, 작년 같은 거에, 예전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 끄집어내보고 해보니까 아이들이 그 상태를 아무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한번 끄집어내가, 하엽도 국민이가 더지죠. 왜냐면 입장 얇은 애들이 많이 잘 지는데, 하엽이 많이 진다는 것은 물을 좀 좋아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 보라돌이들, 제가 요, 더스트리오즈 요 아이들 참 좋아했는데, 나오다가 이봐. 꺼내다 담으면 하나씩 다친다, 이렇게. 냈다 가면 하나씩 다쳐. 요, 한번 얹어놔 볼까요? 역시서, 그렇게 되겠나마는 모르겠다마는, 그래. 요거는 별 이상 없네요, 더스티로즈는. 물도, 요는 별로 물마름도 없고. 얘도 그래도 전부 저면을 한번 살짝 해서 넣어놔야 되겠어요. 지금 비 온다는 말이 거의 없으니까. 요때 한번 또 꺼져 한번 해서 저면도 한번 해주고. 아이들. 또 이런 보라돌이 아이들 보면 요런데 생장점에 깍지가 끼는 수가 있더라고요. 목대 있는 애들은 뿌리 쪽에는 한 통풍이 원체 잘 되고 하니까 깍지고 뭐 이런 게잘 없는데 요 보면 생장점에 우리가 그리돼 있을 때는 미처 못 봐서 깍지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원래 더스티로즈가 제가 큰 놈을 하나 키웠었는데 22년도에 깍지라는 걸한 번도 구경 안 해봤고, 이게 깍지가 그리 있는지 몰라서요. 완전 얼굴이 덮어서 버렸어요. 그리대에 있으니까. 그러고 입장이, 생장점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대 저쪽에 멀리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깍지가 덮은 줄도 몰랐고, 또, 뭐, 입장 만져봐도 항상 땅땅하게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대를 또 하나를, 여기 100cm짜리 하나를 꺼잡아냈는데 화분이 크다 보니까 몇개 개수는 못 들어가죠. 우리 집에 화분들이 지금 다 커요. 크고. 그럼 물을 또 저면을 한 번씩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겠어요. 요거는 퍼플 피치인데, 퍼플 피치. 요거는 아랫잎장을 조금 정리를 해갖고 아이를 조금 다듬어줘야 되겠어요. 너무 수영이 지금 배기 싫거든요. 원래 입장을 이렇게 아랫입장을 따면 잘못하면 또 목대가 갓날아질 수도 있는데 요거는 뭐 괜찮아질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너무 지저분한 입장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둘 겁니다. 하여튼 여름에는 입장이 많다고 종료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봐요. 검은 입장이 생겼잖아. 이런 것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이요. 왜 덜렁덜렁하네. 좀 입장 애아가 좀 복토도 좀 해야 되겠고 저면도 한번 해줘야 되겠고 입장 자체는 땅땅한데 화분 자체에 물이 없어요. 물이 너무 없어서 한번 해줘야 될것 같고 오랜만에 짜잔
오랜만에 짜잔, 이거 뭔가, 뚱부인, 뚱부인. 뚱부인이 거리대 내놓고요. 아이들이 참 꼴상사납다. 이게 뚱부인 잘 없는 애라서 제가 구매를 해서 키웠는데, 입장은 엄청 뚱뚱해요. 근데 어느새 여고 외줄이었는데, 어느새 자고를 하는 애가 지 혼자 키우고 있었네요. 몰랐었는데. 왜냐면 물도 뭐 얘들은 별로 달란 소리도 안 하고 해서 늘 거리대에서 그냥 처박아 두고는 제대로 한번 봐주다 냈더니 이거는 물을 또 너무 많이 주면 입장이 터지나 봐요. 많이 먹어서 배 터지나 봐요. 이렇게 입장이 터진 것도 있어요. 요거는 지금 물을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완전 배가 터졌어요. 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 두고요. 요거는 또 크라바점인데 크라바점은 어떤 사람은 나오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올까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는데 뭐 그놈이 그놈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기사 뭐 캐비어나 얼로코크나 미우리나 또뭐 그런 게 보면 알사탕이나 다 고기 고거죠. 다 고기 고거더라고요. 내가 캐비어도 있고 미울도 있고 저기 로코코도 있고 또 뭐냐 그런 거 있는데 거기 딱 그거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뭐 조금 틀리는 거 같은데 이거 노릇 참 예쁘게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크라바점 요렇게 또 하나 해놨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제 스타. 하엽도 별로 없네요. 하엽도 별로 없고 이제 목대 형성으로 진행이 되는데 분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도 두 개로 분지를 하고 있고, 여기도 두 개로 분지했고, 이쪽에는 세 개로 분지가 되고, 또 분지를 이미 한 아이도 있고, 이쪽에는 또 철학, 제 스타는 철학하고 같이 잘 크나 봐요. 철학기도 있고, 이렇게, 아이고, 땅땅하니 예쁘네요. 아이고, 예쁘네.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구성은 철화인데요. 철화는 손가락 밑에 이렇게 손을 이래 넣어갖고요. 이렇게 훑어버리면요. 손가락을 양쪽에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훑으면요. 밑에 하엽이 자자자자 흐르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엽이 이 속에서 하엽이 싹싹 흘러요. 저는 철화는 이렇게 해서 해요. 그 어떻게 뭐 핀셋을 넣고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손가락을 양쪽으로 이어갖고 이렇게 딱 훑으니까 밑에 입찰이 그 하엽진이들이 싹 떨어지려. 이 철화가 하엽이 많이 지잖아요. 철화가 물을 많이 주면 풀리기 때문에 철화는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주죠. 안 주니까 하엽은 또 많이 지거든요. 근데 이 하엽을 정리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근데 저는 손가락을 넣어갖고 이렇게 하니까 일다 해더라고요. 손 감각이 제가 좀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일단이게 해버리더라고요. 입장이 뭐 만약에 몇개 떨어진 데도 어때요? 뭐 상관없지. 그래 요렇게 해서 딱 해버리니까 지금 뭐 깨끗해졌죠? 봐요. 깨끗해졌죠? 손가락 넣어 했더니 깨끗해졌어요. 그래갖고 요렇게 저는 철화를 뭐 그렇게 해놔요. 그래놔야지 일일이 이건 뭐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짜잔, 아, 깨끗하네. 짜잔, 얘는 분갈이도 안 해줬는데. 분갈이도 안 해줬는데. 와, 진짜 돼지, 이런 돼지 있을까요? 완전 돼지. 완전 돼지예요. 이게 누비도라거든요. 누비도는데. 진짜 돼지죠. 분갈이도 안 해주고요.
이렇게 했는데 얘는 여름이 더 예쁘나 해죠. 와, 루비도는 진짜 돼지다, 돼지. 와, 진짜 돼지다. 와, 정말 돼지네요. 짜잔, 요거는 멋있냐. 요거는 집시예요, 집시. 집시. 집시가 요 분지도 하고요, 뭐, 짜들어 새꾸도 내고 하는데, 요것도 입장을, 아랫 입장을 살짝 정리해서, 밑에 이 자구가, 나오는 자구가 힘을 못 쓰고 있어서, 조금 바람길을 열어줘야 돼. 이게 밑에서 치이 갖고 커도 못 하고 이거 밑에서 치이서 커도 못 하고 자구를 대든지 애미순을 달래주든지 요렇게 놓으면 되겠지. 이제 전원통에 들어가 보자. 니도 전원을 한번 하고 니도 전면을 한번 해야지. 얘는 자색 미인인데요. 자색 미인이 좀 예쁘기는 한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밑이 얘도 아직 그렇게 목대형을 안 됐거든요. 근데 목대가 굵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 애를 조금 떼갖고, 다른 사람은 어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해요. 근데 저 따라 하지 마세요. 그냥 달래맘은, 아, 그냥 그렇게 해서 키우는구나. 이렇게. 이 여아가 지금 예미 입 때문에 힘도 못 쓰잖아요. 훤하게 터져서 새끼도 크고 얘들도 조금 다져지겠죠. 너무 막 복잡달싹 해갖고 딸기는 첫째도 둘째도 통풍이에요. 통풍이 잘 되면 웬만한 햇빛이 부족해도, 우리 집이 해까지 해가 부족해도, 이런 거는 뭐, 입고를 해도 될 것이고, 안 해도 될 것이고, 뭐. 해가 좀 부족해도, 잘 커져. 별로 옷자락이 없고. 근데, 다행히는, 통풍이 안 되면, 해가 아무리 좋아도, 다행히는 저기를 합니다. 옷자락입니다. 아, 이것도 밑에 자구를 떼야 할까? 에미를 정리를 해줘야 될까?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니가 저 글로 빠져봐봐라. 아까 본게 나도 보자. 이렇게 해서 그리대 하나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대 하나가 끝이 났으니까 또 이따 봐서 또 그리대 하나 끄집어내든가 해야겠죠.